심한 경우에는 뭐 1억 2천 뭐 2억 들인 분이 뭐 180억까지 벌어보는 것도 저 겪어봤거든요. 어이가 없어. 내가 해놓고 내가 수수료를 5천만 원 받았지만도 어이가 없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네. 이럴 거면 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녀? 걔네들은 무슨 귀신들이야? 일어버릴 안전하게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는데 왜 빵원이 되었습니까? 자기들도 라임에서 당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책임이 없다. 자기들도 이렇게 그냥 판매할 때 조금 잘못 판매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방송 직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허탈감마저 호소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 후 국세청은 편법 증여,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하지만 대책은 늦고 시장은 영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치를 서울 전 지역으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정부 초기에 지지율도 엄청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때는 사실은 이게 이 정부가 집값을 확실히 잡을 거라는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그때 좀 처음에 야무지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놨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아니 가격 떨어뜨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정말 작정하고 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다 이거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 정부 못 믿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국면이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층은 30대입니다. 더 오르면 내 집 장만은 영원히 못할 거란 두려움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있습니다. 휩쓸려서 약간 저도 그러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루 더 지나면 천이 더 오를까 막 이런 좀 그런 우려가 막 생기면서 빨리 사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분노가 나죠.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 후 지난 4월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분 얘기 한 말씀 하시죠.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관계 로비 의혹, 부실 수사 의혹 등 관련 기사와 뉴스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금감원이 사기 판매를 인정해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건 일부 펀드뿐입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선지급하겠다고 제시한 배상액은 많아야 원금이나 손해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통장 이렇게 은행을 믿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은행을 믿었던 건데 은행이 사기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집살 돈 3억 원을 펀드에 넣었던 이경자 씨는 원금의 45%만 돌려받았습니다. 이삿날은 다가왔고 이 씨는 원망스러운 그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려 집값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보따리를 싸놓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죽을라 그래서 나 지금 농약 많다. 나 그 딱 마시면 죽는 거야. 그 불쌍한 사람들, 어른들 다 그다 투자한 거 사람들도 다 그래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 죽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자기들도 라임에서 당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책임이 없다 자기들도 이렇게
그냥 판매할 때 조금 잘못 판매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줘야만 시중 은행들이 뭐 따라가든지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은행과 지루한 법정 싸움을 저희가 벌여서 승소를 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것이고.